이 첨단 미래 학교 설계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연구와 실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마침 이게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관심이 특히 국내에서 아주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 옆에 계신 선생님은 이제 저하고는 전공이 좀 다르지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발표를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은, 첫 번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우리가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뭐 외국도 그랬지만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는 한 가지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들,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생 숫자가 무척 많거나 아니면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대학의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고,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모습이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고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발표자의 핵심적인,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미네르바 스쿨의 관심의 어떤 초점이 저희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포럼 있지 않습니까? 액티브 포럼 같은 그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관리 시스템 아주 잘 만든 걸로,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 비판, 융합, 이런 능력들을 학생들이 가져야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새로운 과제를 주는 거죠. 더 이상 대학이 주어진 조건에서 학생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깥의 외부적인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을 하느냐, 그 대답을 미네르바가 제일 먼저, 물론 이제 그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미네르바가 그것을 먼저 혁신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많은 대학의 총장님이나 여기도 교수님들 와 계시지만, 우리 대학이 정말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우리가 교육의 원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한 가지 아주 상징적인 그 사태를 미네르바 스쿨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아주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던지는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실은 지금 현재 여기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렉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학습이나 교육의 한 가지 형태이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00년도 초반 넘어오면서 그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나온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MOOC 나오면서, 미네르바 나오면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꽉 틀어서, 특히 미네르바는 이제 학생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교수님을 따로 만나지 않는데 동일한 시간대 만나서 인터랙션 합니다. 그 실시간 인터랙션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있죠. 그래서 그걸 서포트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교육을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 이것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육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또 미네르바 스쿨이 아주 혁신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점을 일반 교수자들이나 특히 학생들조차도 심지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교수님 보고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보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아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과제가 주어졌고 그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거리를 미네르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도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대학을 포함해도,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런 미네르바 스쿨을 고려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게 미네르바 스쿨 관련돼서 교육이나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2011년도에 MOOC로 edX나 코세라 이런 거 나오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전에도 우리 대학에도 LMS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표준적인 LMS였죠. 뭐 과제 올리고 약간의 디스커션 하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edX나 코세라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에듀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바꿔지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일반적인 대학 강의와 비슷한 인터랙션을 그 LMS나 에듀케이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지를 그 edX나 코세라 등 그런 대학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을 볼 때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금 많은 대학이나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그 게시판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전히 클래스룸에서 인터랙션이 주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들이 바로 LMS 또는 에듀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지향할 바는 바로 일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교실 수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LMS 혹은 에듀케이셔널 플랫폼, 그러니까 컨텐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을 적절히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을 아주 저희 미네르바 스쿨에서 일단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미네르바 스쿨에서 그런 그 LMS나 아니면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좀 더 오픈하면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그 유용한 포인트를 저한테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테스팅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뭐 어댑티브 테스팅이라든지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 이런 것들을 쭉 보아왔는데 최신의 어떤 경향 그런 것들을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는 지금 교육의 모습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택형 문항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가 뭔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로 넘어가거나 과정평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서슴지 않고 논술형 평가로 가야 된다. 더 이상 선택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방향으로 가고 그쪽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 한 측면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평가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 같은 걸 고려할 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가 완전히 다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두 가지 평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의 논술형이라든지 이런 수행평가라든지 과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아까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평가 관련돼서 힘들어하는 것 혹은 국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더 많은 투자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교실에서 교수님과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그런 테크놀로지 특히 그냥 어세스먼트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LMS라든지 에듀케이션 플랫폼 그런 것들의 개발을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아주 낮다고 저는 봅니다. 컨텐츠 개발에서 공유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가 매우 아주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땡큐. All of the comments is within the 10 minutes time is very brief but then very very critical and good points and I'm sure that our speakers want to make responses but then could you hold on to it please until the last speaker and then we also welcome questions from the floor. I'm looking at the list of questions and there are way too many. So if you keep on pressing like, 좋아요, I'll have to only choose few out of many here. The last speaker and this the panelist is Professor Jung Jae-young. He's associate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of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en's University. He's the 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t Ewha, and senior deputy director and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lease, your 10 minutes. Thank you. Uh, 오늘 그 두 분의 발표랑 한 분의 토론 이후에 마지막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새롭게 들은 미네르바 스쿨이나 아니면 평가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시대가 정말 변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전공이고 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학교를 보면
이런 세상의 변화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초중고 대학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학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잊고 당장 오늘 해야 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 시스템이나 대학이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상 등장한 지가 아직 200여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학교 제도는 굉장히 많은 큰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적 학교 체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이런 공교육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매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대량 공급의 교육 체제가 교육의 혜택을 많은 시민들한테 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반면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이 학년 제도를 통한 획일적인 교육 공급 체제. 저는 이 스쿨 이어가 교육 과정과 학년이 타이트하게 커플드 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이에 꼭 배워야 될 내용을 학생이 선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표준을 정해놓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심지어는 그 수업 교실 안에 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까지도 거의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공급자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이런 대량 교육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학생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학습자의 속도가 다르고 소질이나 적성이 다 다른데 그리고 학습의 누적적 결과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학교가 지지 않고 개별 학습자에게 전가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비판적으로 검토가 되어 오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뭐 정부도 노력하고 학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왔지만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아까 최 교수님도 표현했던 평가를 바꿔서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실제 학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또는 교실 수업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생각은 이게 교육이라는 것, 특히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조각들의 모음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와 학년 제도와 그리고 교사 양성 체제와 전문성 개발의 이런 방식들이 다 이 스쿨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게 생태계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이 생태계를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오히려 생태계가 왜곡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쪽으로 그동안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큰 그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침 저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적 진보가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부분들의 부분적인 문제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미래 인재상, 우리가 6C's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핵심 역량들에 대한 이런 논의는 사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역량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창의성이 중요하고 협업 능력이 중요하고 인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아마 천년 전에도 아마 얘기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것들을, 이런 중요한 교육의 목표를 학교 교육이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새로운 뭐 그 사회적 변화에 맞게 교육 정책들도 많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책들, 그 안에서 그 평가 제도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교육과정 그 안에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른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비전과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이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인 교육의 미래 비전과 각 서브 시스템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돼서 협업하고 생태계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올 연말까지, 내년도까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이런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와 협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이런 큰 비전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최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좀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원하는 교육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론 이제 전공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전공은 평가를 통해서 교육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고, 우리 임 교수님은 또 교육 공학적 접근이나 방법의 측면이 또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제도가 조금 유연화돼야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제도가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년 제도를 바꾸고 학교급의 구분을 좀 여유롭게 해주고 학생들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짜여져 있지 않은 이런 유연한 교육 제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교육과정도 모든 것을 학생들이 다 해야 될 것을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100%를 기준으로 50%, 30%를 평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맥시멈이 아닌 미니멈을 정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학습해야 될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학교가 학습하도록 시켜주고, 이 미니멈 이상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뽑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제 생각대로 바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논의하는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공유되고 확산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가 연구자로서 생각하는 제 꿈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이 변했으면 하는 희망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sightful comment, Professor Chung. I was chosen to be the session chair. The only reason is that I'm an old-timer. That's why they gave me the job of keeping time. But then our speakers has done a wonderful job of keeping time. So I'm sure next year I will be replaced by an AI. So let me say goodbye first. I was actually afraid that there might not be much questions from the floor. But in front of me, I have more than 70 questions. 70. So
Although we have ample time for some questions, again, I have to choose the questions that many people chose to be likes. Let me load up more questions here. All right. First question is for Professor Choi. And since the question is written in Korean, I have to read in Korean to be faithful to the questioner. AI를 활용한 평가는 단순한 답안을 평가하는 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가치 판단이 담긴 논술과 같은 시험도 평가가 가능할까요? 또한 단순한 문제의 대량 생산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늘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ood question.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 문항 생산은 창의력을 물어보는 생산 문항 생산은 너무 쉬워요. 그레이딩이 어려운 거죠. 그 논술형을 AI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서 학생들이 답을 준 것을 어떻게 스코링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스코링 AI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generating 하는 AI와 scoring AI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scoring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깥에 부스가 ETS 부스가 있는데 그 writing test가 이미 많이 발전을 해 있고 그리고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도 그 관련된 auto scoring, essay scoring 하는 그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순한 문제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창의력 관련된 것에 대한 카운터 이그잼플들이 많이 컨선이 많이 있으신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많이 생산하는 거가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 학력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all or noth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물어봐서 그런 간단한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문항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초도 안 돼 있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뷰티풀한 문제를 준다고 읽지도 기본 계산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기계가 해도 되는 어세스먼트를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창의력을 증가시키고 얘기를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가 할 일은 기계에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I'm sure that other speakers here have comments, but then for the sake of more questions, I will go to the next question. This one to Ken Ross.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공간적 제약이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미네르바 같은 대학은 형태는 기존의 대학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대학에 조언해 줄 만한 부분이 있나요? Got it? Good question. So, a few things. It's challenging because Minerva is a very complex thing. It's a whole different paradigm. And so it's not as actually easy to understand. So, for example, one of the things that may not be readily apparent is that, for example, what we do and the model we have is very scalable, right? Yes, all of Minerva's classes, 100% of Minerva's classes never have no more than 19 or 20 people. Why? Because science and research has shown that an ideal class size is about 14 to 18. So why should any university have a class of students with more than 18 or 20 people? Just makes sense, right? However, that's just, you know, one class. You can have multiple classes, right? And
what we've built something from the very beginning to be scalable. Why? Here's something that also is not quite apparent, maybe from what I said, because I only had a few minutes, right? And that is that we have developed something not just for ourselves to use, we've developed a whole system for others to use. So we hope, we believe, and it's actually happening already, that traditional universities will use this as a model for reform, right? That other people who actually care about education will come and say, you know what, I'm going to start another school, university. I'm going to take Minerva's model, maybe I'll make it better, do that, right? That's what we want. 3 weeks ago, MIT Press, so the pres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right, their publishing arm, published a book, 400 pages in English, it's a long book, and it's about Minerva. And in it, we shared with them the entire recipe for what we do. Everything.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Everything. Why? Because we want people to copy. So traditional universities do have a challenge, right? In that they are, we all know, big, bureaucratic, very rigid organizations, right? But we're here, right, to show a better path. And we're here actually sort of to force them to change. Because what happens when, and this is only just beginning, we're only at the beginning of this, but listen, this is already happening in some quarters, in some places, where more and more of the brightest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are recognizing, because they seem to know that university is not meeting the needs of current society, traditional universities, systemically, as a system, right? And they will vote with their feet, so to speak. In other words, they will say, listen, somebody, Minerva, somebody, other people, are doing it better. I'm going to go over there. Right? And after a while, what happens is, you know, traditional universities are forced to sort of change. Now, again, if you're a traditional university, it's challenging to do systemically, right? It might be difficult to say we have to sell off all the real estate. We don't all need all these resources, right? We have to, you know, actually make our professors teach in a active learning seminar format. Most universities don't, because most universities are research-focused as opposed to student-focused, right? But they can make some reforms, right? And in addition to existing universities' reforms, again, we expect to also see other people say, listen, we're going to build something from scratch. In a sense, it was easier for us to do what we do because we built it from scratch. We built it from the beginning. We didn't have a legacy challenges that traditional universities actually have. But it's also very hard to do what we do because we built it from nothing, right? So there are several ways. First of all, the model is replicable. It's been designed to be replicable. We've shared recently everything with everybody, right? You can go buy the book, and hopefully there will be a Korean version soon, right? And it's already starting to happen, so. Okay, thank you. Looks like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question, so whoever wants to address it, I will be welcome. Looks like what is needed is the ability to question and discuss and problem solve, but those are essentially the things that the Korean schools do not allow, and the parents do not allow as well. So if, in order for this to be reformed, what do you think needs to be changed first? Maybe a very brief comments from each one of you would be a very nice way to close it.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한국 교육에서는 입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 학교 교육의 생태계에 최상에 위치하고 있는 게 대학의 서열화와 그 서열의 높은 것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 싶고 입시 경쟁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죠. 고부담 평가를 1년에 한 번 치르는 이 고부담 평가를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이 제도가 한국 교육을 꽉 붙잡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입시 제도를 바꾸는 그 논의가 가장 큰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Thank you.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네르바 스쿨 같은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의 어떤 다양성이나 자율성과 관련돼서 국가가 통제를 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이제 국가가
뭐 지방 행정이라도 여러 가지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가가 지금 통제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고요. 따라서 대학이라든지 학교의 자율성이 심지어 그것에 의해서 학부모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많은 교육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뒤로 빠지고 일반 교육의 주체들이 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가 없는 한 쉽게 그런 아까 말씀 창의성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어렵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ank you, Professor. Shortly, brief comment. 저기 그 21세기형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토론하고 크리틱하고 하는 거를 멀티플 초이스로 만든 다음에 수능에 나온다고 발표를 하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여기 대치동에 단기 속성 뭐 쫙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안 가르쳐주셔도 돼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 다 알고 웃으시니까 can. 넘어가겠습니다. Can. This is a Korean issue. I will skip. Yeah, of course. 제가 죄송해요. I'm sorry that I could not field the 70 other questions that you have posed. But I truly appreciate the time and attention that you have given to this session. I think it has been very informative and productive session. Thank you so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give applause to our speakers. Thank you.